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그리고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청원 차장께서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하신 종목은 태웅로직스. 아무래도 물류 대란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지켜볼까요? 네. 예, 동사는 화주를 대신해서 해상이나 항공 등 물류 업무를 주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가 보이고 있는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좋은데 구체적으로 올해 실적 전망이 영업이익 기준 전년 대비 234% 증가한 534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은 근 3년 동안의 영업이익보다 월등히 더 많은 수치이고 해상 운임료 상승과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현 구간에서 적어도 실적 개선세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류 교역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는데 적어도 물류 교역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지금 완만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은 이제 통화 정책을 기반으로 했던 것을 점진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테이퍼링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도 최근에 배럴당 $80를 넘어설 만큼 주된 동력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가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회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결국에는 동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테이퍼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경기는 당분간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웅로직스 같은 기업을 우리가 단기가 아니라 중기나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기술적으로 241선은 정확하게 밟았는데 지금부터 어느 정도 반등을 생각하신 다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상 운임료가 증가되면 장기적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다. 장투를 좀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태웅로직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황윤석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첨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상 일봉 차트상으로 보도 장대 양봉이 하나 확 솟았어요. 그리고 기관들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쪽의 소재 매출의 한 60%를 차지한다고 하는 피전해질이라고 하는 쪽에 이제 공장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매출로 이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증권사 분석 리포트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목표 주가도 많이 상향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 매출은 564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13억인데 2024년도가 되면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로 급증한다는 거니까 3년 만에 영업이익이 거의 10배 이상 급증한다고 하는 거니까 성장성이나 뭐 그런 측면은 지금 너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지금 최근에 전력난이라든지 에너지 대란 때문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또는 애플카 관련주들 그다음에 또 수소차까지 지금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렇게 강한 장이 아닌데도 2차 전지나 이런 친환경차들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첨보의 경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다만 오늘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눌림목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지금 첨보도 그렇고요. 지금 설명을 못 해주셨지만 이청원 차장께서 후성까지 오늘장 좀 특징 있는 종목으로 지켜보셨는데 양 종목 모두 6%대 그리고 10%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